시초가의 공략가 종목 선별해 보고요. 종목별 상승률도 체크하겠습니다. 시초가의 이 종목 오늘은 DB금융투자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진만 팀장의 종목입니다. K사인 진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0.51%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강 M&T 진입이 됐네요. 최고가 기준으로 1.94%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월 26일에 진입했던 알체라 살펴보시죠. 39,050원에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7%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나중에 진입을 했던 알체라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는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산업 전반적으로 짚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메타버스의 돈들이 다 반도체로 넘어오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어디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일단은 먼저 알체라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전반적으로 섹터 자체에 돈이 많이 빠져나갔다는 게 맞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제 알체라 같은 경우 메타버스도 있고 이제 소형 AI 관련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전반적인 섹터 자체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변곡점 자리까지 왔습니다. 일단 지금 이동평균선에서 이탈하기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과연 반등에 성공할지가 좀 관건일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메타버스 관련 섹터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조금 기나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돈이 빠졌다는 거는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대부분 기대감으로만 다 올랐습니다. 네. 근데 반도체 관련주들은 또 대부분 실적이 다 좋기 때문에 4분기 실적까지 계속해서 이 돈이 넘어간 돈이 과연 빠질 수 있을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가총액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까지 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지금 개별주 위주로 이제 예를 들어 신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NFT 관련 사업을 하는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개별주들의 적인 흐름이 굉장히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과 함께 이제는 정말로 이제 메타버스는 이제 도생의 시기가 왔죠. 이제 1년 뒤에도 과연 메타버스 사업을 할 수 있는 혹은 이제 NFT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이전에 저는 진단키트주랑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네. 초반에는 다 있죠. 나도 진단키트 한다고 했는데 현재는 살아남은 종목이 몇 개 없습니다.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이제 뭐 그냥 당연히 콘텐츠도 있고 그 안에 뭐 영상기기, VR 굉장히 많기도 하는데 이제 도생의 시기가 하고 내년 초까지는 그래도 조금 힘든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메타버스 자체도 지금 변곡점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네요. 결국은 어느 정도의 숫자를 보여주는 기업들이 이제는 살아남을 것 같다. 이제 옥석 가리기가 자연스럽게 될 것 같고요. 알체라에 대해서도 오늘이 이제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반등이 나온다면 조금 더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오늘 진입할 섹터도 함께 공개해 주시죠. 네, 이제 드디어 박앤세일 구간이 들어선 것 같습니다. 이제 2차전지 섹터를 한번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비쌌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계속적으로 이제 평균 단가 낮은 곳에서 가져가 분들은 지금 이제 버티시겠지만 이제 고점에서 매매하신 분들은 조금 이제 슬슬 불안해 하실 정도가 됐는데 결국 시장에서 무조건 성장할 수 있는 섹터는 2차전지밖에 없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드디어 고점 밸류 부담이 조금 내려왔던 부분이 왔기 때문에 이제 2차전지 섹터 충분히 공략 가능하고 왜 밀렸느냐라고 질문이 들어오게 될 경우 전기차 미국 전기차 그룹이 전반적으로 이제 고점에서 좀 나스닥이 빠지면서 같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돈이 좀 반도체 쪽, 즉 삼성전자가 좀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좋죠. 그쪽으로 많이 몰리는 까닭에 지금 2차전지 조정이 있었는데 이제는 살만할 때가 또 드디어 이제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랑 같은 비슷한 흐름인데 결과가 조금 다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2차전지도 금방 회복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실적이 대부분 다 이제 점점점 좋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뭐 흑자 전환을 한 기업 혹은 이제 매출이 더욱더 기대되는 기업 거기다 이제 공장 증설도 많이 한 기업들은 이 부분의 밸류 평가를 조금 더 앞당겨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더 플러스 부분에서 사실 다들 이제 입맛을 좀 다시고 있으실 거예요. 지금 언제 살까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서도 이제 시기가 왔다. 그래서 한번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2차전지 자체가 사실 뭐 밸류의 훼손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섹터인데 그동안 고점에서 이제 지금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비싸서 이제 못 샀던 종목들 하나씩 눈에 가실 것 같은데요. 저희는 어떤 종목을 한번 선별해 볼까요? 네, 저는 이제 천보를 좀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배터리 관련주 안에서도 굉장히 섹터가 많이 갈리고 있죠. 네. 뭐 이제 배터리 3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양극재, 응급재 소재 기업들도 있고 이제 뭐 NF 이제 뭐
이제 하이니케 관련주 혹은 이제 LFP 관련주 그 안에 가리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고 앞으로 좀 배터리 시장에서도 좀 변곡점이 많이 생기는데 그 안에 전해질이나 전해 기업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다 쓰이고 네. 전고체 배터리까지 쓰이기 때문에 그래도 밸류 평가가 2차 전지 시장에서는 가장도 좋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첨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증설도 많이 했고 이제 전해질 첨가제까지 추가적으로 이제 모멘텀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즉 기술력에 있어서는 정말 이견이 없는 기업인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2차 전지 대장주로서 뭐 첨보를 당연히 손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일단 고점인 36만 7천 원에서 이제 단기 조정이 좀 들어왔습니다. 이제 저는 30만 원에서 30만 원 초반대까지는 이제 계속 분할 매수로 접근이 가능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이 다만 뭐 반도체나 IT, 반도체나 이제 2차 전지가 같이 가기에는 사실 시장의 지금 거래 대금 자체가 말라서 좀 힘들겠지만 반도체에서는 순풍이 크게 이어지지 한 번 정도 계속 이제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반도체 하루, 2차 전지 하루, 반도체 하루, 2차 전지 하루 이런 식으로 계속 손바꿈이 일어나면 결국 이제 밸류 평가를 받게 되는 거는 이제 첨보 같은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실적이 잘 나오고 미래 모멘텀과 공장 증설에 대한 모멘텀까지 다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처럼 저희가 이제 시초가에 공략을 하는 그런 네. 코너이다 보니까 2차 전지 섹터 전체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제 단기간에 또 빠르게 오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이제는 담을 시기에는 충분히 왔다고 보고요. 이제 무조건 이제 가장 이제 저점에서 잡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사실상 이제 정말 하루 종일 시장을 대응하시는 분들 아니면 조금 힘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쯤 딱 첨보 같은 경우 딱 지금 공략하기 좋은 시점이고 이제 뭐 차트를 보시면서 뭐 기술적으로 좀 설명을 네. 드리면은 요 라인 이제 시초가 라인 정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어제 미국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가지고 네. 시초에 밀리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밀렸을 때 시초가의 공략을 충분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만약에 31만 천 원 정도 라인 시초가 당연히 공략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좀 지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딱 요 라인에서 반등에 성공한다면 다시 전고점을 금방 또 돌파를 하지 않을까 첨보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요 변곡에서 이제 잘 담으신 분들은 또 상승폭을 또 누렸고요. 그다음에 요 조정 구간에서 담으신 분들 또 상승폭 충분히 늘었습니다. 지금 갭도 다 메웠고 차트상 딱 오늘 시초가 공략도 충분히 가능하기에 2차 전지 업종 또 금방 바로 옵니다. 그래서 공략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 수급이 2차 전지로 몰릴 때가 돌아왔다. 우리가 좀 미리 선점해보자라는 입장에서 말씀해 주셨고 특히 리튬 쪽을 보시는 이유는 전방위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가장 네, 안전한 그런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네, LFP 네. 사실 지금 최근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LFP 관련 이슈가 나오면 또 생각보다 이제 네. 시장이 뭐 어디 그 이제 후성이나 이제 첨보 같은 이제 전해질이나 전해액 첨가제 기업들은 좀 오르고 네. 이제 LNF나 또 에코프로비엔 같은 이제 응급제 기업들은 또 빠지고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다 쓰입니다. 쓰임새가 굉장히 많고 어느 배터리를 놔더라도 이건 이 전해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 차를 할 때 불수원샷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배터리의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다 쓰인다. 그런 장점이 있어서 앞으로 어떤 배터리가 와더라도 이 부분이 조금 더 플러스가 될 수 네. 있다라는 말씀을 겹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어디까지 목표가 설정해볼까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 35만 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이 돌파가 된다면 다시 한번 2차 전지 모멘텀을 충분하게 또 보고 일단은 짧게 보시는 게 시장 자체가 이제 한 변곡이 굉장히 빠르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35만 원 정도까지 밴더를 즉 10% 정도 일단은 목표가를 제시를 할 수 있을 거고 만약에 그 이후에 돌파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이제 AS를 통해서 다음 목표가를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손절가로는 26만 원 정도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6만 원이면은 마지막 121선이 무너지는 구간이 왔는데 이 구간이 왔다는 거는 이제 사실 전체로 시장 자체에 좀 악재가 강하게 도래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는 한 번 정도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천보였고요. 목표가 35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